네, 이번에는 고유 명사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진 명사죠, 뭐. 그죠? 그래서 사람, 지역, 기관, 요일, 장소 및 특정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래서 첫 글자는 대문자를 쓰죠. 고유하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라우라, 헤럴드, 오스트레일리아, 하와이, 인천 에어포트, 먼데이, 준 이렇게 사람, 지역, 기관, 요일, 장소 등 특정한 이름일 때 고유 명사라고 한다. 됐죠? 자, 얘는 셀 수 없어요. 불가사의. 왜? 고유하잖아. 이미 거기에서 셀 수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관사를, 더, 정관사, 부정관사 붙이지 않고, 당연히 항상 관 단수형이겠죠? 왜? 고유하니까. Tom is the tallest boy. 이렇게 되죠. In the class. He visited Paris and London.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항상 문장의 중간에서라도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문장의 시작은 당연히 대문자로 하잖아요, 그죠? 중간일 때도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관사 없이 항상 단수형이다라는 거죠. 예외, 관용적으로 전관사 더를 사용하는 고유명사들이 있는데, 자,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The Philippines, The Pentagon, 국방부죠, 미국의? 모각형이 아닌 국방부, 이럴 때 좀 그렇죠? 자, 미국을 나타나 의미하는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미국 영토였으니까, 필리핀, The Pentagon, 미국 국방부는 지들이 막 덜을 붙여요. 자, United Kingdom은 영국이죠. 뭐 옛날에 대영제국, 영국. 그 단순 집합적 개념이죠. United Kingdom이면 네 개 나라가 합쳐진 거니까.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한다.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덜을 붙이고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 고유명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고유명사는, 자, 이겁니다. 자, 모든 명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독해서도 그렇고, 보통 명사는 당연히 단복수가 다 되는 가산 명사인데, 물질 명사도, 추상 명사도, 지금 하는 고유 명사도, 자, 이렇게 보통 명사화 될 수 있어요. 보통 명사화 된다는 얘기는 부정관사, 어언, 이게 원의 뜻이잖아요. 하나를 붙일 수 있고, 복수형이 된다. 즉, 가산 명사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형, 보통 명사화, 화가 이제 한자로 이렇게 변한다, 변화. 화학할 때 화, 변화, 변화. 네, 그래서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보통 명사화고요. 모든 명사가 보통 명사화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가 붙고 복수형이 되고. 자, 의미를 볼까요? 자, 국민한 사람, 또 누구누구의 집안 사람 이럴 때, 그죠? He is a Swiss 하면 스위스의 국민 중에 한 사람 이런 뜻이고. 또 The Trumps 이렇게 S가 붙었네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 집안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Love to entertain,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참 즐겁네요, 참. 네, 그 다음에 이번 뭐뭐라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내지 뭐뭐 같은 사람, A Newton, 뉴튼이라는 진짜 뉴튼 과학자가 아니라 뉴튼이라는 사람, 뉴튼 같은 사람은 cannot become a Shakespeare, Shakespeare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뉴튼 같은 사람은 과학자니까 이런, 그쵸? 셰익스피어 작가가 될 수 없다. 스타일이 다르다. 뭐뭐와 같은 그런 사람의 유형의 한 종류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럴 때도 이제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또 제품 작품. He bought a Ford. Ford라는 사람, 그쵸? Ford 자동차 사장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Ford라는 제품, Ford사의 자동차 그 제품 하나를 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유 명사는 관사를 붙이고 복수형이 된다는 건 보통 명사화 된 건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을 때 여러분이 해석이 되면 돼요. 스위스, 스위스 사람, 트럼프, 더 트럼프 집안 사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명사는 보통 명사화 되고 의미가 이렇게 달라짐으로 독해할 때 그 문맥 안에서 이 고유 명사의 보통 명사로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